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고요.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엄경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HSD 엔진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사업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선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선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 엔진이고 다른 하나는 선박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발전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HSD는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는 어디가 좀 있습니까? 내수인 한국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중에 거의 중국이 대부분인 중국 해외 쪽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주로 수주를 하는 고객사로 두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중국의 대형 야드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로 그 조선사의 수주 취소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HSD 엔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엔진 기업의 고객사는 조선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랑 그 러시아의 그 업체가 만약에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고 있었던 조선업체들은 선박을 계속 건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엔진사한테 미수금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는 그 실적도 최근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2020년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번 3분기에 영업이 흑자를 달성했는데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과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전보다 더 많은 그 양의 그 엔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고정비가 아무래도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엔진의 단가 자체도 성과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가격에 대한 그런 비용 부분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미리 선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최근에 글로벌 강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변동비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엔진보다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주로 많이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중연료 추진 엔진 같은 경우는 전통연료 추진 엔진보다 단가가 높고 마진도 더 높기 때문에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수주도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삼성중공업과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수주 금액과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삼성중공업과 한 계약은 총 금액이 일단 626억이었었고요. 수주는 2022년 9월 말에 했지만 저희가 계약 종료일을 보면 24년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가격으로 봤을 때 일단 엔진 한 개는 아니기 때문에 제조와서 납품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매출로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24년 연간에 걸쳐서 인식이 되는 매출에 해당이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발주되는 선박이 이 전반적으로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인데 이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현대중공업과 HSD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HSD 엔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일단 예전에는 이런 선박용 추진 엔진을 STX 중공업도 만들었었는데요. 이러한 조선업체들이 구조조정될 때 기자재 업체들도 많이 구조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박용 엔진 기업이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의 구름 내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서 외부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저희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고객이 다 3자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불황일 때는 좀 캡티브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호황일 때는 어디서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더 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제 해사 기구 여기에서 이제 선박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선박이 친환경적인 그런 전환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품 자체가 일단 엔진이고요.
기본적으로 규제에 부합하는 정석의 방법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에 그 합당한 엔진 개발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선 기자재 중에서 친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큰 업체가 바로 엔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좀 궁금해집니다.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훨씬 영업일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저희가 이후에 그 수주했던 선박에 들어가는 매출 그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엔진의 납품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저희가 섞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익률 자체는 3분기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는 매출이 3분기보다 좀 많이 발생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가격을 보면 7,790원, 지금 최고가에서 한 30% 정도 내려온 가격인데 목표 주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일단 당사의 목표 주가는 15,000원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산업 자체는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2년 장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박을 수주해야 엔진도 발주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수주 모멘텀은 지금 조금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익 모멘텀은 그 대신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마진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조선업체들 자체의 이익 모멘텀이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대단히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엔진사들 같은 경우는 이를 조금 더 선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익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조선 기자재의 업황상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하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HSD 엔진에 대해서 이등현 대표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턴어라운드 초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 조선 기자재, 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들어오는 시점에 원래 주가가 좀 좋았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조선사들은 수주를 많이 해왔고 이제 좀 둔화되는 시기라고 연구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수주는 좀 천천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익이 가파르게 이제 성장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이 수주가 정체되는 이 시기에 좀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나고 향후 또 수주가 2분기 이후에 증가할 때 이때 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 기자재 업황이 23년 그리고 24년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조선 업황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조선 업황 자체는 사실 네. 작년도 뭐 수주가 엄청 많았죠.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엄청 많았었고요. 실적이 잡히는 게 좀 오래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조선사들도 네. 이 적자 구간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오는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재무 구조가 굉장히 또 안 좋았었어요. 이제 좀 재무 구조도 이제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조선 수주는 사실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실적이나 네.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측면을 더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NG 선박 관련해서는 뭐 수주를 우리나라가 지금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다. 뭐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접하곤 하는데 그 친환경 선박 쪽은 좀 어떻습니까? 뭐 LNG 뭐 이중연료나 LNG 선박 네. 다 자체가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마 선박 자체의 단가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사들한테는 좀 더 이제 수혜가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높은 국내 회사들 중점적으로 LNG선은 지금 현재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전 세계 1위니까 사실은 뭐 이런 향후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라든가 이런 게 더 확대될 때마다 국내 조선사들은 더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조선 업계는 좀 주변 역할이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면 다음 주에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12월 FOMC에서 일단 긴축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좀 많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를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는 네. 좀 그렇고요. 근데 금리에 대한 그 컨셉은 그
75pp 인상까지는 모두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반등을 염두하기보다는 박스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빠지거나 올라가는 장보다는 이 실적 모멘텀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박스권, 그래서 업종이 뭐 업종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박스권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